네, 안녕하세요. 와랑와랑TV의 장인정입니다. 어? 왜 저 혼자만 있지? 싶으실 텐데요. 아, 제 옆자리가 지금 허전해요. 제 옆자리를 지켜주시던 우리 성홍 MC께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대기 중이셨는데 아, 다행히 조금 전에 연락은 와서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는 하지만 우선 오늘 하루는 조금 더 안전하게 저 혼자서 한 시간 우리 와랑와랑TV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요즘 이 코로나라는 게 정말 우리의 옆을 조여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주도의 코로나19 상황 역시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 18일부터는 거리 두기가 4단계로 이제 격상이 됐죠. 지금은 우리가 일상을 누렸던 것들을 조금은 멈춰야지 이 코로나19도 멈출 수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와랑와랑TV 첫 순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어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저에게 제주어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 동네 말장시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요란한 수다들이 펼쳐질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무슨 사람씨? 사람들 참... 아이고 이 벌패. 네. 야. 야, 경부야 어땠니? 네 그리 하자시. 아이고야. 경부 아이고. 오랜만이 봐자면 장화시나 오늘 바띠강 일대당 화시냐? 어? 오랜만이나마나 시간들을 어떤 잘 지켜기네. 자기 와서 아이고 이거. 인력이 허금 인증 와주지. 개나. 나가 오늘 무사 이들 왔시냐 어머니? 저 명부 삼촌 갑자기 전화한 집이 급한 일 신한 일부러 감심해 너라도 오늘 그디강 어. 저 말장씨 세시만이신 버버작작하던 친애들끼리 맥살자방 쌉당이네 콩여포시어당 집이 갈 수가 이신한 너라도 강인의 어떤 영 분위기를 잡아주고 마무리를 잘 행오라 행 탁 조를 넣으신 뒤 밭에 갔던 야간 작업핀 넘어오던 이제 이제 들렸주마스. 아이고 경혜시냐 착하다게. 아이고 보나 이 맹부 삼촌 이게 인혁 어심이 인혁 욕하부대 보낸 거 닮아. 아이고 참 걔인데 보난 똥피어당 벼락 맞는다고 더 센 사람이거든. 만만치가 않고다 오면 만만치가 않으라. 걔는 똥은 누구 입과? 맹부 삼촌이지. 아, 이제 밤실 거야 여기. 그나저나 저 우리 말장시들 그 텔레비전 볼 때 막 재미지게 봤잖아. 아이 기가. 아유 고맙다. 그거 저 형차인들 어떤 성을 바시민 확 일어나기래 인사를 넣어줘 이거. 혼자 일어나 인사. 아이고, 혼자 일어나 인사. 만수무강하십시오. 아이고 인제사. 자유다 자유다 하지 마. 저런 나쁜 냄신게. 너 앉은 콘테너만 막. 해도 멜라졌죠. 바울에 하지라 바울에. 아니 그건 여기 앉으면 뭐 똥꼬방 아파봐. 어떤 뭐 근데 형님 잘 살았어 광. 저번에 보는 알동네 폭랑에서 막 술 먹고 막 퍼퍼해지던 게. 말 붙지 말라는 거지. 이건 주름청이 있다고 한 번씩. 그 아니 어디... 홍보란. 활동 사진 돌아감시니. 이만 나만 본 사람이 하늘이 아니야. 아, 참 그거 좀 어딘 일이 무슨 오면 허준해 오는 니까. 아 이거 진짜. 군기자 밤 세 개. 아 경부야. 이번에 예. 처음 출연 냄신디 우리 말장씨들이 걔도 방송에서 니보다 늦지 많은 걔도 말장씨 코너는 선배 아니가게 근데 오는 뒤 싹싹 또 그냥 빈손이 왕 될 거가 시원한 냉커피라도 또 몇 개 상틀렁 와서 아주 아이고 우리 누님도 오랜만에 보나 이제 감이 떨어져신가 무사 처음 돈 받으러 가는 사람도 없고 좋아 딱 보면이 돈 얼마 있어 여보세요 이거. 에이, 만 원짜리 호야밖에 안 보여. 야, 만 삼천 원 몇 개 하신 게? 왜 그 만 삼천 원으로 커피 몇 잔 사지느냐? 요새 현금 들는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형이 타킹 착. 아이고야. 어찌 됐건 커피를 사는 건 문제가 없인디 이 커피를 사래 강 보면 요새 맨 일회용 컵 하니까 이제 어른들 거 다 커피 상호 진행은 이제서도 일회용 그 컵 쓰레기 나올 걸 이제 한 20 남은 개를 회사될 거나 오게. 아이고 이거 쓰레기도 족족 회사족 해놔 난 이처럼 마우팽 딱 그 휴양이 들은 환자 배운 사람 답지 않니까 바띠가망도 이거 마우팽 하나 다 들러기네 이리강 별랑이네 얘네 커피 담아줍서면 생각은 플라스틱 값을 깎아준다 말이구나 게 생각은 지금 이거 혼자밖에 못 먹자녀 경은아 나 것만 상 왔단 말이구나 어게 말은 끝까지 들어봐서 네. 아이고 근데 형님 배운 사람이 마우병이라꽝 마우병 그 일본말 아니까 이런 걸 텀블러라 부릅니다, 게. 텀블러, 아무튼, 텀블러. 예. 이거 일회용품 안 쓰는 텀블러에 음료 다방 댕기는 거는 잘하는 건데요. 이 안에 있으면 지금 술 아니지? 개매.
아니 똥이다 이거 오자마자 막 가래기 막 마신데 막 공격해 놀았냐 너고 난 술 끊어서 언치냐부터 아 그거 언치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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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술 끊은 거 말해도 답답했는데 그거 이제 그 커피 전문점이 형찬아 제주도에 몇 개인지 알아 좀 차 몇 개 너무 크다 1,706군데 있던 거야. 아이고 써봐. 아이고야 아이고, 진짜 아이고. 혼지 끊어 혼집이 있다는 게 많은 맞는 말이야. 1년에 플라스틱 컵 버려지는 일회용 컵만도 6,300만 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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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짜요. 야 근데 어마어마하다이. 야 경호고에 요즘은 이 1인분만 시켜도 그 음식 배달려면 그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 요즘은. 경혜 누나가 잘 사용 나왔죠 나와서 어떨 때는 사실이 그 쓰레기 보멍이 막 죄책감도 생긴다 게 환경 문제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맞아. 아유 경혜도 뭐 어떤 거라 이 코로나에 어떤 헐수가 오신 거라. 걔나 아니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활용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아. 걔나 되잖아요. 더러 더러. 근데 네. 재활용되는 게 3 내지 40%밖에 안 된대니. 아이, 거밖에 안 된구나. 오게 오게. 그건 이건 전국 수준이고 이 제주도는 섬이라보나 이 재활용 시설도 어서 설비도 안 돼요. 경하다보나 재활용률이 한참 떨어져. 아이고. 그러나 이제 재활용 안 되는 것들은 그 쓰레기 버려 태워 불거나 묻어보는 거 죽이게. 아이고 아이고. 그러나 이제 환경 위험 생기고. 오게 오게 오게. 경하는 뭐 제일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버리는 그 일회용 커피. 커피 컵부터 좀 줄여보자. 제주도에서 이런 캠페인들이 좀 많이 생기는 모양이라 해. 다들 그 X복살지에 그 별다방이란 불러줘. 오게 오게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서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신디 거기서 커피 사면 나중에 매장이나 공항에 이신 반납기에 컵을 반납하면 된다. 그러면 그 컵 반납해야 되니 아유 막 슬프지 않네. 난 그런 컵에서 망가짐직하거든. 양주님이 요새 아이들은 이제 걔도 혹은 배화가나 아이들이 또나. 그럼 이제 이 관광객들이 별다방 커피 먹으면 영 돌아댕기당 다 떨어질 때쯤 또 그대 가고 요디강 반납도 하고 간지망에 혼장 또 혼자 먹고 또 먹고 인치계 블랙 커피를 먹었으면 이제랑 달달한 것도 먹어보고 개인 그것도 먹지 또 들령 반납해 먹어. 아 이거 좋다 이거. 그게 아이디어인 거 이거. 괜하니. 경호당 돌아갈 땐 공항에서도 아무러던가 아무러던가. 맞수다. 처음에는 관광객들도 좀 당황했대는데 이게 적응 행보는 일회용 컵 버릴 때를 찾는 것보다 어떤 컵 반납하는 게 더 편하단 말이야. 맞다, 맞다. 그럼 별다방에서도 호응이 좋은 올레안이 이제 제주도 전체 매장에 도입을 하고 내년에는 아예 일회용 컵을 없애캔 뭐 그런 것도 계획 중이라는 것도 좋다게. 그냥 들렁다니고 참 착한 전략이요. 그럼 빨리 수거 얘기네 이거 확 해와 불면 재활용으로 또 써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 재활용하기 또 좋은 게 있다. 바로 펫팩. 이게 그 투명 페트팩이라는 게 그 이게 재활용하기 제일 좋단 말이야. 이게 막 좋은 걸로 만들었구나. 막 좋은 걸로 만들었다. 아니 좋긴 존생이 있구나. 요자기 그 뉴스에 배려 보나니 라벨도 어제 출시했던 거던데. 이렇게 얼마나 그 짓거진이지 나게. 재활용하기가 좋으니까 경험하는 거 아니라. 하긴한 그것도 저 1등 샘물. 순환 가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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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라벨이어서도 사 먹을 사람은 다 사 먹고. 다 사 먹는다. 오히려 이거 저 상 마시면 나고추룩 좀 배운 사람이 먹는 물 담고. 그러면 아 저 똑똑한 사람은 저 물을 꼭 먹었구나. 우리 애기도 저거 매경 똑똑하게 어디 서울대 보내셨어. 땀 좀 닦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 맹구 금방 고싸. 맹구 삼촌이 안장 이신 줄 알아. 와 완전 스타일로가 똑같네. 아무튼 비교를 해도 또 맹구 삼촌하고 나의 야 맹구 삼촌도 똑똑한 사람이 가게 이거 땀 흘리는 거 텀블러로 좀 받으면 이거 한 병 가득 찼구다 제주도가 쓰레기 또 배출량이 또 전국 1등 아니라 당연히 사양하는 저번에도 쓰레기 외국으로 보내다 걸려 얼마나 부추로할 수가 한 게 누구신디걸려 누구한테 걸리게 누구한테 걸려게 이게 방송 다 검사하는 사람한테 걸려게 뉴스에는 나오네 걔난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서 그러나 쓰레기 재활용률이라도 높이될 상황이라게 걔나 쓰레기 재활용 업체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한 번이라도 영 시성원에 내쳐야 될 건데 맞아 맞아 그냥 내쳐불문 두루두루 섞어 정원에 아무것도 재활용을 못한데 넣는 거라 막뭐 묻어불고 해보나 악취도 경은한 이 방송 보는 양 이 시청자분들도 한번 행광 버리고 또 양 그 저기 비닐 헛곰 양 그창
잘랑 거대 형 불려 형 혹은 버려주면 맞추게 얼마나 좋은 일과 경건디 재활용 못한 것들은 땅에 방 묻어불고 태와 불고 경엽이나 환경이 오염되는 거 주게 그 족족할 거라 그거 맞추게 맞추게 걔네 꼭 이거 보는 사람들랑 꼭 한번 해와동 듣기고 없어 어려운 것도 아닐 건데 아유 개구 이건 나만 알잖아 대신데 무슨 막 비비꼬암 수건 말장치들한테 특별히 공개였거든. 이게 뭐 이게 이상해요. 이 누나 형 막 비비 원래 나 조신하네. 조신어요? 요즘 그 재활용 도움센터에 그 재활용 쓰레기 네. 그 모다근에 갖다 주면 예 종량제 봉투 나눠줍디다게. 아이고 게 공짜로? 아 진짜? 공짜로 게. 아 진짜로? 아 근데 무사 인형만 나랑이네 이제 사걸 보는. 아 깜짝. 아유 누나 진짜 이상한 줄 아네. 그래서 피곤한 나보다. 호루에 그 태워주는 종량제 봉투가 그 정혜정 이서분한 게 이 사람 저 사람 고라지 마. 걔는 아니 오늘 갬보도 걔나 특별히 나게 고라지. 야 이모야 걔는 지 모자람 못 받아지 카브 된 걔는. 그나 그나. 아이고 우터다. 걔는 괜히 고라지. 맨날 쓰레기를 차일식 검은에 어디 막 감성기 종량제 봉투 받으러 간 거구나. 아유 나 오늘 괜히 고라졌죠. 걔도 생각해 고라신디. 괜히 고라졌죠. 진짜 우터 사람인 게. 뭐 또 나와샤? 이승기만 씨 특히 그 재활용 데이에는 1kg당 종량제 봉투를 10장을 준다니 매월 넷째 주 일요일 그리고 환경 관련 기념일 1kg당 10장을 준단 맛이 아이고 근데 미신이 아닌 건 아니야 좋은 정보야 앞으로 몇 개 더 있어? 걔나 아, 그만 있어보라 야 니 하루에도 맥주 10개씩 먹지 걔나 10개씩 먹으면 고짜네 이제야 10개는 그저 막 몸 안 좋고 입맛 떴을 때 먹는 거고 하나 그냥 컨디션 안 좋을 때 먹는 거고 컨디션 좋았다는 난리나 거스무게도 먹어보라 야 이제부터 네. 그거 날 돌아 예, 그거 날 돌아 우자 그거 바꿔 이제 종량제 봉투로 바꿔보지 아이고 이 사람이 또 오나 진짜 또 오나 금방 물들었지 금방 들었는데도 그만 나가 별로 안 됐거든 그만 줘봐 우자 우자 요자기 이래서 좀 또 많이 오시는 거 같아요. 뭔 일이죠? 뭔 일이 시생이요? 아니 뭐 넷째 주 맞구나 걔. 지난주. 걔는 양 누님 아침부터 초자완 갱보야 갱보야 뭐 어간테 어떠나 봤음? 너 저 쓰레기 들킬 것이냐 나? 치워줄게. 아니 다 치 그 저 캔 먹었던 거. 아니 몇 장 갖다 주마. 이거 못 쓰게. 이거 다 뽑아가면 손박한 거 하고. 그 곱팡 옆에 좁재는 그캔 영 발로 볼만 좁재는 그걸 다 홈판 어떤가 알아챈데다 영 아니 나 몇 장 지켜게 영 들어간게만은 아이고 그거 안 됩니까 뭐 혼잣말로 캔게만은 냉장고관 신이 냉장고관 우리 냉장고관 캔 맥주 두개 꺼내 대낮부터 먹어 비야 먹어 먹어라 하나 갈록갈록 먹어라 먹던 걸 안 먹었쥬 더운 아니 아 이제 데켜 게 그게 1kg 만들게 되니 아이고 그만 골라야 몇장 갖다 줘 아이고 어디 저 바쁜 일 있어 보라 나 뭐 아이고 야 천천히 야 천천히 어디 영상 네 삼촌들의 막자지껄한 수다 잘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 제주의 쓰레기 문제 또 플라스틱 문제 아 정말 심각한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이야기 속에서 들으니 또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고 더 신경 써서 실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별다방 캠페인 참 아이디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분리배출한 재활용품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거 이것도 참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 드네요 자 이제 우리 동네 말장시 두 번째 시간 만나러 가볼게요 아이고 족족 더 족족 이거 아이고, 이제 다 해결하라고 아이고 아이고 야 걔라잖아 야 이디라 이디 재밌게 이디라 그리고 멧돼지가 쳐들어와가지고 왕 수박들 다 파먹어 그래 그 작살 내버렸다는 거 알지? 아이고 이디라 걔네 아이고 야 저로 가면 제주대학 입구고 자 요로 가면 이게 그 아라 요양병원 아니가 게 맞추게 아이고 우뚜루도 아니고 야 이 좋고 때 이게 난 아이고. 멧돼지가 나타났단 말이가 세상에 잘도 내려왔어 이게 그 230kg짜리였던 맛이 미치겠다 네, 230kg는 진짜 큰 거예요 경보형 두 마리 합쳐놓은 거랑 비슷해 거기서 들어가 경보를 크신 건드려 난 말만 하면 경보형 개구제구 이거 진짜 잘도 크다 잘도 크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념신 거 걔는 어때 그 멧돼지 심어져냐
권한이 나 그때 상황을 잘 설명을 해드릴 거다. 이거 콜롬보 오늘은 자. 시간은 9시 반. 며칠 전부터 수박밭이 엉망이 되구나. 밭사장님이 잠복 근무를 하고 있어라. 영애. 아, 이거 잠복 근무. 영애. 그 어디 보면 바지 크냐. 예. 근데 놈이 나타난 거라 해. 근데 막상 230kg짜리 멧돼지를 보는 한 겁이 나네. 차 밖으로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라. 겨우난 소리를 왁 지르고 클락션 막 왁 이렇게 하신데 멧돼지는 신경도 안 써요. 엄청 안 써요. 아, 신경도 안 써. 그래 막 수박을 막 콕콕콕콕콕. 아, 이거 막 배고파 나 고나게. 경행 119에 신고를 하시다. 119에 신고를 하시는데 구급차 사이렌 막 불빛 보이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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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으란 그때야 수박을 먹을 많이 먹어 전 신고라. 도망가버려 가지. 간땡이. 근데 못 심으라 걔나. 예, 그날 이후에 계속 멧돼지가 찾아온 수박밭을 망쳐놓은 결국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수들이 이 멧돼지를 잡재낸 은에 영행 잠복을 하고 있어라 신디. 시간은 밤 8시 반. 멧돼지 나타났구나. 멧돼지 나타난 거고. 나타난 진짜로? 아니, 포수들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 무사. 총기 관리 규정상 그 시간 이후에는 총을 경찰서에 반납을 해야 된다. 그날 이후로 포수들이 추적을 시작한 며칠 뒤에 한라산에서 그놈을 잡았신 뒤 알고 보니까 2년 동안 추적해왔던 230kg짜리 그놈이다. 자, 잡았다. 잘 심어서. 야, 그 괴긴 다 어떻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예, 산에 산 것들은 예. 탁 도라맥이네. 불러 기시령. 기시령. 아이고 그거 맛좋혀 그거. 산에서 허기니 막 먹고 자라 누나니 그놈의 멧돼지 잡아도 누린내 나그네. 먹어도 이 맛없다 맛없어. 아쉬워하지 말라. 맛 하나도 없다. 그 냄새 팍팍. 야 걔나저나 요즘에 예. 제주도에 멧돼지 밭에는 사람이 막 하. 막 하게. 아, 모로 올라갈 때도 만나고 또 골프 칠 때는 또 막 이래 돌아 저래 돌아. 진짜로. 아 걔는 멧돼지가 골프인 골프 치는 게 아니라 골프장 초코트까지 와. 멧돼지가 골프 쳐. 골프 치는 게 아니고 골프장 초코트까지 왔다는 말이지. 예, 멧돼지들이 그날 먹을 것이 없어 누나니 마을까지 내려와. 땅 다 온파불고 양 장 이 밭 농사를 다 망쳐보는 거라. 아이고. 멧돼지들 간땡이가 부어주다니. 근데 나 옛날에 저 어른들 신데 들은 얘긴데 우리 할아버지 때 저 한라산에 멧돼지 저 토종 제주 토종 멧돼지가 한라산 살아났잖아요. 아 토종 멧돼지가.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연 누군지 몰라도 뭐 저 사냥꾼들이 한 게 그때 다 심어가고 영이 실태 좀 하시. 그냥 언제부터인지 멸종됐던 생각행이 있으신디 2000년 이후에. 다시 나타난 어느 녀석들이 그냥 이리가 홍파 먹고 저리가 홍파 먹고 개나. 그걸 다 콜콜이 먹어던 또 다른 걸 거셔두고 저리가 이리가 이거 헛곰 핥아 먹고 저리가 헐타 먹고 숙대기 먹는 거다 숙대기 먹어. 경은아 몸무게 보라기 230kg. 차정문화 지금 예. 지금 거의 또 뭐 했어요. 경보영월의 맛수다겠죠. 제주 토종 멧돼지는 1930년대에 멸종이 되신 뒤 2000년대 초에 중국에서 가축용으로 도입한 멧돼지들이 우리를 탈출행은에 천적이 여신 한라산에서 빠르게 번식을 했던 거죠. 경행은에 원래 조사를 해봤신 뒤 현재 470마리가 분포돼 있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나 이것도 또 작상 중국산 멧돼지구나. 잘 도와. 경은아 오름 등반할 때 마주칠 만 허주게. 야, 근데 멧돼지를 막상 마주치면 양 털도 거멍하고 한번 무사 막 니 보멍 막 화라 좀 짜이 덩치도 막 크고 송곳니도 이서분한 무성 움직이지 못한데 냄신게. 걔는 옛날도 이런 말 있지 않냐고. 성난 멧돼지 호랭이보단 더 무섭다. 이것들이 아주 무턴 도색이더니 이거 사람 봐도 꼬딱가내기는 막 대들고 건방지기 싫어 이거 예 사람 막 부모니. 그것도 거지만 그 멧돼지형 농장에 질르는 도색이형 유전적으로 그 갓된 엽제다. 고뚜다고? 아니 근데 생긴 게 그쪽 완전히 똥나신이도 유전자가 고뚜단 말이가. 개나니 그걸 예 잘 들어봅시다. 예. 이 산으로 간 도색이는 이제 멋들 지네들끼리 싸움도 오고 힘 세제 내난 송곳니를 지네 양으로 막 점점 유전등 더 갈아지고 이
집이 또 새기는 새끼들 싸움 부터기네 물어볼 카보된 이걸 쫄라쫄라서 개 꼴랭이도 어찌 아니오까 꼴랭이도 물어치듯 카보된 그것도 쫄라불고 쫄라불고 아. 그러나 원래는 이게 이 도색이 풀어놓으면 몇해 뒤에 지나감 시민 자기네가 점점 진화되면서 이제 독해지고 막 야생으로, 이빨도 야생으로 이빨도 막 나고 거구나, 그러는 거지 마시 걔는 임치감치 확심하당 임플란트를 해보러 갔어요. 그걸 안 해. 아무튼 예, 뭐 경보 형이 밭도 많 아니 죄송합니다. 예, 멧돼지가 예, 밭도 만쳐불고 오르모르고 뭐 골프 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게 이게 더 큰 문제다. 맞지게 저것이 예, 문제 주게. 다른 지역 열병도 다 멧돼지들이 옮겨놓은 경우가 많아 마시. 봅세. 연간 1,500만 명 이상 오는 관광객 중에 누군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들어있는 육가곡물을 반입행 올레길이나 중산간 지역에 버려불면 멧돼지들이 감염되고 멧돼지들이 마을에 내려와 양돈 농가에 바이러스를 전파해 불면 제주도 양돈은 끝나면 주게 끝. 맞지게 끝이 주게. 아야 진짜 저 코로나 2탄이 저거. 예. 그러나 멧돼지를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는 게 공격할 수 있어서 위험해군에 신고를 넣는 부분도 있지만은 돼지열병 때문이구나. 맞아, 예. 그것 때문에 다이고. 또 다른 병을 옮길 수 그러게 있는. 그러게 그러게. 맞아. 오게. 그러니까 근데 신고하기 전에 도망가야 될 거 아니라게. 그것도 맞죠, 맞어. 겁나. 멧돼지하고 딱 마주치면 어떤 어떤 해야 될 거라. 이건 나가 고라지구다. 일단은 그 멧돼지도 사람을 해치제 내기네 덜려줄진 않을 거라 맞어. 난 딱 처음에 멧돼지를 딱 발견했다. 그러면 서로 무관심. 아, 무관심. 아, 모른 척. 그래, 모른 척. 거시면 안 돼, 그게. 거시면 이것도 지도 추물락해지면 그때 확 달려들고. 그거 두 번째. 두 번째. 내가 이 멧돼지를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고 어떤 거당보나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데 딱 외지에서 만나면 어떤 방법이었지 아니고. 맞죠. 그러면 이 멧돼지가 눈이 안 좋아. 아, 실은 안 좋아. 눈이 안 좋아. 걔는 아가 부경본지 김영찬인지를 못 본단 말이야. 못 배려, 못 배려. 못 배려. 그런데 이제 생맹이라 해, 거기에는. 걔는 그냥 쾌하게만 보여. 그러면 도망가는지 안 도망가는지 모를 정도로 조금씩 뒤로 뒷걸음질러 멍해. 아주 조용히 솔직히 얘기네. 조금 거리 있을 때는 확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정도 안 된 이게 확 달려들었단 말이죠. 이제 지도 막 성질급한 도색이도 있을 거고 편안한 도색이도 있을 거고 혹은 패라운 것들은 확 달려들 거 아니야. 뱀이 산에 갈 때 혹시나 비옥하고 우산이나 뭐 이런 거 큰 거 가져간 걸래 곧지 확 패와버려. 그러면 아이고 저 큰 사람이구나 나보다 큰 사람은 확 도망가면 좋았어. 쫄아.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어서 그럴 땐 낭이나 높은 뒤쪽에 낭 올라가 이게 막 설전 막 먹은 설전운한 낭 올라가질 못행 가장 니끼리고 니끼리고 쓰다듬고 계시리 낭 올라가켜 역시 제주도의 최고의 도색이 전문가는 부경보 양 눈이 딱 그 땅 봐 도색이만 전문가가 아니고 또 미식어 저 맹부산춘 어디 감히 나 저 이번에도 지가 저 부경불 키웠노라 뭐 해가지고 귀한이 무섭다고 거기 남죠 나 정확히 고라 안내급에 들었어 예. 난 우리 어멍이 분명히 키웠고 우리 어멍이 반매경 47년 키웠고 어머고 원래 맹부삼촌 지식은 지식이야 지식 창에도 못 들어와 우리같이 신지식인이 방송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맞는 정보를 좋은 정보를 주고 해야지 아니 이렇게 절대 잘못지 말고 모르겠지 아니 아니 네, 왁자지껄 잘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뉴스. 저도 가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정말 그 상황에 놓이면 정말 무서울 것 같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삼촌께서 잘 알려주셨죠?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기억을 해두었다가 이게 그 상황에 닥쳐서 하려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약간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이야기 속에서 나왔지만 이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심각해질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발견을 하시면 읍면동 행정기관을 비롯해서 제주도 야생생물관리협회로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순서 만나봐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약간 예고편을 보여드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출연을 하는데 제가 요즘 또 새롭게 스포츠에 빠진 게 있잖아요. 가끔씩 회사 주차장에서 e스포츠를 선보이기도 하는데 자, 그 스포츠가 뭔지 오늘 화면 속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스포츠에 더해서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도 함께 덤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어떤 순서일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날씨가 이렇게 맑아요. 이렇게 맑은 날 제가 어디에 왜 나와 있을까요? 제가 요즘 새롭게 시작한 스포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스포츠를 저희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만나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긴장하셨다. 네, 어떡해. 미소가 지금 여기 입에 경련하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저희의 손에 들려있는 요거 바로 롱보드입니다. 롱보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롱보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롱보드는 긴 보드거든요. 그렇죠, 롱보드. 네. 네. 그래서 이제 긴 보드를 활용해서 이 데크가 길거든요. 일반 보드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꽤 길어요. 이 데크, 긴 데크를 활용해서 댄싱이나 트릭을 하는 게 이제 평지 장르가 따로 있고요. 네. 원래 롱보드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다운힐 장르라고 해서 내리막을 스피드하게 내려가는 그 장르도 따로 있습니다. 바퀴 사이즈도 좀 크다 보니 네. 주행 속도는 60km에서 뭐 길게는 120km까지 나오는 장르가 따로 있어요.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롱보드라고 합니다.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네. 차를 타고 어디 해안도로나 지나가다가 뭐 좀 탈 만한 장소가 있으면 트렁크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아, 바로? 네, 바로 그 앞에서 탈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가 사실 차 타고 가다가 예뻐서 여기 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롱보드를 이제 배우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뭐든 장비빨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 보드를 구입을 했는데요. 전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카이라고? 너무 예쁘잖아요. 이름이랑 잘 어울리죠. 카이. 색깔이 카이는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약간 사심이 들어 있긴 한데요. 이게 약간 하늘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카이. 아, 스카이에 그래서 성이 스 이름이 카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 보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보드 이름은 뭐예요? 일단 저는 네. 딱히 보드 이름을 짓진 않아요. 근데 에? 왜요? 보드를 만드는 브랜드가 따로 있고 아~ 거기서 붙여져 있는 네이밍들이 있어서 그냥 저는 아~ 그거를 주로 활용하는 편이고 제 거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오, 멋있어요. 네. 뭔가 시크한 매력. 네, 미니 발라라는 모델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발라? 네, 그냥 발라 정도. 발라? 네. 네. 자, 우리 선생님의 네. 보드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 보드는 이름은 지원입니다, 지원. 지원이요? 네. 너무 사람 이름 아니야? 네, 지원입니다. 지원이? 네. 지원이? 네. 왜요? 지원 받았어요.
네, 제가 샵 소속이라 저희 샵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네. 아, 지원이 예쁜 네. 성은 뭘까요? 제가 이제 김이기 때문에. 아, 김지원. 네, 김지원. 아, 우리 네. 지원이, 카이, 발라가 함께하는 롱보드. 저희 그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처음에 네. 올리는 발이 있거든요. 어, 그렇죠. 네. 어떤 네. 발을 보드에 그쵸. 올리냐? 이렇게 왼발 올리는 사람 있고, 네. 오른발이 올리는 사람 있어요. 오, 이거는 그러네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처럼 네.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아, 타고난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한 거. 네,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일단은 비양도를 보고 계시면 네. 알 것 같아요. 비양도를 보고 네. 있으면 알 수가 네. 있다고요? 비양도를, 네, 비양도를 정면으로 비양도가 봐주시고, 알려주나요? 네, 비양도가 알려줄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잠시만요. 뭐 하는 거예요? 네, 자, 왜 저를 뵌 거예요? 방금 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셨거든요. 어, 맞아요.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다시 보기.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 자기가 네. 위급한 순간에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네. 오른발이 자기 주 발일 확률이 높아요. 아~ 그래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 구피 스탠스거든요. 구피 스탠스? 네. 왼발은 레귤러 스탠스. 아~ 그래서 저희가 제가 레귤러고 네. 재현 쌤이 구피예요. 구피. 아, 그래서 네. 그러면 쌤? 저는 구피 쌤한테 네,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네. 당첨. 아. 저는 퇴장. 자, 그럼 뭐부터 배워보면 될까요? 일단은 오른발이 편한 건 아셨잖아요. 네. 그러면 보드 보시면 여기에 지금 라운드 진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오른발을 여기. 라운드 시작되는 부분 아~ 여기까지 네. 네. 체중은 항상 앞으로 주셔야 돼요. 오~ 네. 롱보드는 앞으로 체중을 주면서 계속 타줘야 그래야 뒤로 안 넘어지거든요. 이걸 기억하시고 네. 일단은 한 발로 지면을 박혀서 네. 한 발로 버티기를 3초부터 시작할 겁니다. 3초. 네.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이것부터 할 거예요. 아, 쉬운데요? 네. 쉬울 자, 것 같은데요, 3초. 쉬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타면서 네. 자, 시작하실 때는 네. 오른발이랑 왼발이랑 같은 리스트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자세 잡으시고 상체 네. 살짝 앞으로 네. 하나, 하나, 둘, 셋, 오. 오, 오 좋습니다. 좋아요. 보드는 따로 브레이크가 없어요. 오. 순전히 수동으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멈출 거냐면 자, 출발해서 자, 오른 다리로 버티면서 왼발이 땅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자, 출발. 자, 하나, 둘, 셋. 셋. 천천히 둘. 이런 식으로 땅에 살포시 끌리게. 쓱. 오, 네, 좋아요. 잘하시네요. 네, 멀리서 이렇게 박수소리가. 네. 이때까지는 한 발로만 탔잖아요. 네. 자, 보드는 혹시 영상 보셨나요? 봤죠. 네, 영상 보면은 막 하늘 걸으면서 네, 두 발로 타고 춤추고, 발도 네. 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네. 자, 처음부터 그럼 다치고요. 아, 네. 네. 일단은 뒷발을 올려서 자세를 잡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자, 기본은 똑같고 출발하고 뒷발 올리고 앞발 돌려서 11자. 그리고 오. 천천히 멈추고 브레이크.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으러 가야죠. 아. 이게 얼마죠? 아니 몸 생각도 안 하시고 아니 죽으러 가야죠. 버릴 거예요? 보드를 주러 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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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 다시 바꾸고 체중 앞으로 두고 어, 네, 좋아요. 어? 좋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닌가요? 오, 재능 있네요. 나 처음 타보는데요? 다른 뭐 보드 종류 타보신 적이 없으시죠? 전혀요. 일절 아. 없어요.
não sei o porquê. O samba não aconteceu, pandeiro eu. Mas isto sem você, meu som da vida. 턴에는 원래 힐사이드 턴이랑 풋사이드 턴이 있는데 뒤꿈치를 눌러서 내가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도느냐 네. 아니면 앞쪽 앞꿈치 쪽을 눌러서 앞쪽 방향으로 도느냐 네. 올라와서 11자 만들고 양팔 네. 나란히 양팔 나란히 팔 회전하고 살짝 엉덩이 쪽으로 앉아주시면 네. 얘는 속도만 있으면 알아서 돌아요. 네. 오른발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고 네. 그다음 보드 꺾인 게 보이죠? 네 보여요. 네, 이 상태에서 유지하시면은 돌아갑니다. 네 기다리세요.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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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엄청 느리다. 여기서 출발하고 양팔 나란히 어깨 턴 살짝 아. 오른발 앞꿈치 네 자, 이런 식으로 출발. 오 속도 좋아요. 어깨 턴 오른발 앞꿈치 힘 오른발 앞꿈치 내려오세요. 오 좋아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멈춰야 되는 상황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 브레이크 잡는 자세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아, 네. 엄청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보린이 인정이의 모습 잘 보셨나요? 아, 저게 촬영 첫날이었으니까 지금은 저거보다 조금 더 잘 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롱보드의 매력에 정말 촬영 첫날부터 저는 흠뻑 빠졌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댓글들 뭐라고 와 있을까요? 초음파 식기세척기님께서 우리 추루 큰큰한 사람은 힘들 큰 게 맞심. 아니에요. 큰 사람도 탈 수 있어요. 우리 쌤 중에 약간 큰 분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엄청 이렇게 보드 위에서만은 정말 가벼워 보여요. 그러니까 뭐 통통하고 뭐 내가 키가 너무 크고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 남녀노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살이 빠지는 스포츠는 아닌 것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저 그날 와 진짜 탈진. 이게 왜 힘이 들어가냐면 거의 스쿼트를 계속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다리에 힘을 줘서 어쨌든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약간 스쿼트, 런지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무게중심 잡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칼로리 소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애인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특별한 착한 소비 시간이죠. 탐나는 소비 생활 순서입니다. 많이 기다리신 분들 있겠죠. 오늘은 또 어디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왜요? 왜? 왜요? 왜? 왜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휴지 어떻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에코다랑 휴지 줄까 에코다랑 휴지 주세요. 휴지는 역시 사랑. 짐마님에게 신세계를 선물한 차원 다른 휴지, 바로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 창출도 실현하는 착한 기업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장 제품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잉크, 냄새 안 나는 무형광, 무형광?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 풀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개뿔리가 안 되고 엠보로만 찍으면 이렇게 뜯으면은 확실히 저희가 친환경 제품.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화장지 안에 이런 비밀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네 오늘 또 뭔가 하나를 또 배우네요 제가. 네네 잘 노셨네요. 네 오늘 하나를 배웠습니다 제가. 네.
형광 증백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원단을 사용해 그야말로 정직한 화장지를 생산하는 건데요. 생필품이기에 깐깐하게 골라야 하는 법. 만드는 분들 역시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1년 됐어요. 7년이요? 11년. 11년이요? 와, 완전 경력자네요. 그러면 하면서 제일 보람 느끼는 것? 야, 하루를 끝내는 거요. 아, 하루를 끝낸다. 네. 그래서 이런 여유로운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 연구실이야 뭐야 이거? 정말 연구실을 방불케 하죠. 숙련된 장애인 직원분들이 생도와 원두를 구분하고 매의 눈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불량 결점들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신선한 생도로 로스팅까지 완벽하게. 로스팅 원두는 특별한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아메리카노. 아, 직접 내려가면 짠. 진짜 맛있어요. 원두가 쓰지도 않고요. 잘못 로스팅된 데는 그런 말 있잖아. 칸맛. 칸맛. 네. 칸맛. 칸맛. 그 칸맛이 있는데 얘는 진짜 부드럽고 고소해. 맞아요. 고소해요.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있잖아. 이 집 맛있는 커피다. 딱 먹었을 때 이 집은 맛있는 커피다. 검증된 맛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카페. 역시 직접 로스팅 생산한 원두를 사용하는 것이 그 비법인데요.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장애인 직원분들의 센스도 한몫한답니다. 아, 여기 커피숍은 굉장히 친절하고요. 또 그리고 커피도 딱 입맛에 맞게 해줘요. 연하게 원하면 1.5샷, 진하게 원하면 2샷. 이제 다 너무 친하다 보니까 오시면 다 알아요. 특히 그 카페는 커피가 일단 맛있어야 되잖아요. 커피가 고소하면서도 타지는 않았는데 그 잘못 갔다라는 그 향미가 느껴져요. 네네. 제일 맛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해서 저는 만점 주고 싶습니다. 커피 맛은 우리가 책임진다. 다음 도착지는요. 이곳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커피 원두 로스팅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도 하고 이렇게 커피 머신 렌탈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차 한 잔이 선물하는 휴식과 힐링의 시간. 직업에 대한 사명감으로 편의와 믿음까지 선물하고 있네요. 그 소문으로 듣기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집에서 텀블러에 얼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할 때 커피를 채워간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아, 누가요? 좋은 점,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뭐 고객님들한테나 저희 직원들도 다 커피를 여기서 뽑아 먹는데 일단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니까 위생적인 면에서 가장 예, 관리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청소를 또 자주 하니까 커피 맛도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예. 관공서 이제 구명권까지 왔는데 정말 커피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제가 생각했어요. 맞아요. 커피 최고였습니다. 맞아요. 커피 한 잔도 정말 감사한 그죠?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있잖아.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래요. 우리 커피 한 잔 하러 가요. 가자.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가자. 탐나는 소비생활 오늘의 두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특별한 빛깔로 맞이하네요. 제주의 바람과 햇빛, 공기와 물, 그리고 풋감이 어우러져 탄생한 빛. 이곳은 간물 염색을 통해 다양한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장님 여기 보니까 가로 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물 염색 위주로 좀 침구류랑 이제 소품류 이게 소품 중에도 이제 가방류 좀 많이 좀 제품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통 이제 대부분 잔디밭 그런 데서 이제 발색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네. 근데 저희는 그 밖에 이제 돌아다니는 개들, 그다음 벌레 그런 거에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줄에다가 와이어 줄에다가 이렇게 널어가지고 발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들어가는 갈천 제품들. 일상에서 유용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천연 웰빙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요즘 인기 만점인 갈천 마스크뿐 아니라 침구류와 다양한 소품까지 못 만드는 제품이 없어 보이네요.
섬유사업팀의 베테랑 직원 선실님. 장시간 앉아서 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일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이 있어서 고됨도 금세 싹 가신다고 하네요. 선생님은 일하면 어떨 때 제일 보람을 느끼세요? 일할 때요? 우리 제품이 밖에서 보일 때. 아, 그죠. 네. 그때가 진짜 제일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보통 보셨어요, 이런 제품을? 그러니까 아, 이거 말고 네. 그냥 소품 같은 거 있잖아요. 가방 아. 같은 거나 그런 거 보일 아. 때. 그러시면은 네. 타 제품과 다르게 우리 제품의 자랑, 우리 제품 이런 게 좋다. 바느질 잘해요, 우리는. 아, 바느질. 네. 바느질 꼼꼼해서 잘해요. 예뻐요. 아, 마무리가 확실하다. 네. 앞으로도요, 좋은 제품, 꼼꼼한 제품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섬유 제품, 침구류, 갈로, 그리고 가방 이런 섬유 제품 만들고요. 토너 카트리지에서 복사기 안에 들어가는 그 잉크 종류 만들고 또 복사용지도 만듭니다. 저희 고객 중에는 10년, 20년 장기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질로 보답하려고 많이 애쓰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여기가 여긴 어디예요? 되게 알록달록 예쁜 게 많아요. 네, 여기 보니까 옷도 판매를 하고 액세서리도 판매를 하고 이불도 친구도, 판매하고 단물 세트 이런 데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데 같대. 너무 예쁘다. 네, 커튼도 단물을 다 입혀가지고 여기서 근데 듣기로는 패션쇼를 했다고 저 들었거든요. 네. 패션쇼요? 네. 그 가룩 같은 경우는 그 보는 거랑 입어보시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입어보시라고 이왕 오신 김에 그래서 한번 예, 연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좀 옷을 입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배우세요? 아, 잘 아파. 예전 같지 않네요. 다시 탐나는 소비생활.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벤트 있어요. 이벤트 에코백. 자, 이벤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있어요. 오늘 에코백 다섯 분한테 이벤트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 초벌 염색한 이후로 발색 작업해서 물에 적시고 널기를 반복해야 되는데요. 몇 회 정도 해야 이쁜 색깔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펭수연님 2번, 한영님 2번, 꽃담님 3번, 나와 약순 2번. 자, 여기 정답이 있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팀장님? 3번입니다. 3번 꽃담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도 몰라. 자, 캡처하시고요. 1대1에 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착용해 봐도 네.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목까지 다 가릴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요즘같이 햇빛 세고 더울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이렇게 햇빛 많이 받으면 여기 주근깨도 막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이 목까지 다 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숨 쉴 때도 힘들지 않고요. 진짜 이게 너무 얇아서 되게 시원해요. 마스크처럼 이렇게 답답한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장인의 한땀 이렇게 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어떤 제품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요. 바느땀 일단 옆에서 제품이랑 디자인 면에서도 뭐 타사 제품보다 훨씬 맞아요. 훨씬 월등하다는 거. 탐나는 소비생활. 오늘 또 만나봤던 두 시설은 모두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더라고요. 이렇게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근로시설의 제품을 쓰는 착한 소비를 통해서요. 좀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또 평범한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면요. 처서도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는 더 보다 더 시원해지고 가을가을해질 일만 남았을 텐데 그래도요. 아직 여름은 다 끝난 게 아니고 이러다가 또 늦더위가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기도 하고 여름을 또 잘 마무리해야지 가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더 가라앉을 수 있도록 우리 이 마지막 여름 조금 더 힘내서 지킬 것들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여름 보내봐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